안녕하세요. 리뷰빌 TV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입니다. 2017년도가 또 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쭉쭉쭉쭉 가고 있습니다. 또 2017년을 또 BMW와 함께 또 이렇게 마무리 또 리뷰 한번 해보고자. 롱톰 시승기입니다, 저는. 오늘 또 눈도 올 것 같고 꾸리꾸리한 날이네. 또 아. 연말이고 또 이러다 보니까 BMW를 타고 다니면서 느꼈었던 거 한번 또 이렇게 리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벌써 어느덧 2017년도가 다 갔네요, 여러분들. 아, 횟수로 한 4년째 이제 들어가니까 나름대로 뭐 하여튼가 뭐 BMW 뭐 많았죠. 타고 다니면서 오늘 이렇게 날씨가 근데 왜 이렇게 꾸리꾸리하냐. 보니까 얼마 전에 그 기사? 보니까 디젤 끝물인데도 불구하고 BMW 가지고 그냥 판매량 1위 했던데, 1위? 뭐 어째고 저째고 막 뒷딸 끝물인데 이게 디젤 끝물이잖아 이제 거의. 막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도 이제 때려잡고 있으니까. 그리고 막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부러워서 그러는 건지, 기름값 싸게 타고 다닌다고 부러워서 그러는 건지, 뭐 베레벨 뭐 경운기니 뭐니 뭐 그래도 CR 판매량 1위라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유류체계 바뀌지 않는 이상은 디젤 차는 어쩔 수가 없어. 미쳤나? 차의 유지비가 씨야 뭐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거 뭐 하려고 뭐 심지어 기름값에 더 쳐드리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 그냥 일반 중형차 가솔린 같은 거 타도 씨야 한 달에 7-80만원 그냥 깨져요. 고급차 같은 경우는 그냥 뭐 100만원 그냥 후딱후딱 넘어간다니까, 가솔린 타면, 여러분들. 진동이 심하네, 뭐 어째고 저째네.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디젤밖에 답이 없어. 디젤밖에. 이 길바닥에다가 뿌리고 다니는 기름을 왜 뭐 하려고 내가 그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고 타요. 미쳤어요. 또라이 아닌 이상. 뭐 얼마에 국가에 뭐 시에요? 그거 하겠다고. 어떤 생산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타는 차인데 그걸 뭐 하려고 씨. 그런 차에다가 가솔린을 타고 뭐 약간 좀 덜덜거리면 어때? 차만 잘 나가면 되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소비자들 막 이제 이 유튜브나 막 어디 이런데 가서 보시면은 막 뭐 디젤이 어때는 첫째는 뭐 이딴 소리 하고 자빠져 있고 말이야. 뒷다리니 뭐 CR 뭐 이따리니 뭐 그러면서 식빵 산발이 새끼들 아주. 그런 것들 다 보면은 막 차 리스야 막 렌트 타고 다니는 놈들, 이런 놈들, 차도 없는 놈들 막 이런 놈들이 그런 얘기 하고 다닌다고. 뭐 얼마나 환경을 생각하고 산다고 뭐 사람들이. 아이고 참나 답답한 거지. 그럴 필요 없다, 여러분들. 세금 내고 다 그러고 타는 거지. 무슨 합리적 소비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건 합리적 소비, 절충선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팔린다 이거지. BMW가 올해 또 뭐 가장 안전한 차로도 또 뽑혔잖아. 아이 참. 이 F10은 조금 그런 건 미흡했어요, 여러분들. 이 차는 근데 G30으로 나온 거, 요번에 신형으로 나온 거는 그런 거 많이 보완해가지고, 뭐 안전에서도 뭐, 야, 벤츠하고 뭐, 2220? 하고, 이거, 520D 하고, 국산에서 뭐, 스팅어? 물론 뭐, 그거 뭐, 믿을 것도 못 되지만, 그거 뭐, 올해의 차 뭐, 이거 뭐, 돈 많이 주는 순으로 하는 거 아니야. 선정해주는 거 아니야. 뭐, 별, 우리나라에선 별 의미도 없지만, 뭐, 어떻게 됐든, 판매량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520D 팍팍 팔리잖아, 오딸 아주. 니들이 뭐라고 지랄 예명을 해도 팔리는 차다 이거야. 누가 뭐라 그래도 계속 떠들어봐. 떠들어도 잘만 팔려, 이 차는. 아이, 그러면 덜덜덜거리는 국산 디젤보다는 낫지, 아무리 그거 해도. 제가 제 차 얘기해주잖아, 맥스크루즈. 요번에 그 맥스크루즈 엔진이 이제 그 제네시스 2.2 디젤로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아, 맞아. 맥스크루즈도 이제 제가 또 뭐 가볍게 뭐 또 뭐
미국에 뭐 8인승으로 해가지고 판다는 거 뭐 그 또 나왔더만. 그 얘기는 제가 다음에 이제 또 맥스 크루즈 탔을 때 또 제 차 맥스 크루즈 그거 할 때 다시 또 한번 그걸 리뷰할 거고요. 오늘은 뭐 520D 타고 있으니까 이제 5달 타고 있으니까 제가 또 서민 코스프레 5달을 타는 이유가 그거예요. 서민적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 그럼 수입차 타고 어정쩡한 나이에 30, 40대 막 이런 애들이 수입차 타고 다니면 욕하거든. 예, 막 사람들이 욕해요. 내 돈 주고 내가 사도 우리나라에선 그렇지를 못해요. 내가 뭔가를 할 때는 그게 역효과 난다니까 사람들한테. 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이제 디젤을 딱 선택을 하시라는 거야. 그러면은 예,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 한다니까. 아, 뭐 뭐라고 디젤 타냐고 막.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 사람들한테. 어? 하면서 타고 다녀야 돼. 그래야지, 어? 쟤는 그거구나. 그냥 타고 다니는 거지. 어? 결코 돈은 없지 않아. 뭐, 왜 돈으로 따지면 뭐 슈퍼카도 못 사겠어? 안 사는 거지. 그런 차는 사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슈퍼카 같은 거. 그런 거는, 예, 그냥, 예, 100만원, 200만원씩 그거 주고 그 빌려주는 애들 많아. 예, 그거 한번 타보시면, 아니면 가서 시승해, 그냥, 시승. 예? 시승하면은, 그다음부터 타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 예? 뭐 그런 거는 뭐 진동이었고, 뭐 그런 걸로 뭐 배기운도, 난 그것도 웃겨, 막. 애들 보면은, 리뷰에서 보면은 막 슈퍼카 타고 막. 아니 무슨 뭐 그걸로 배기음을 들으면은 뭐 비싼 차 타고 수입차 타고 비싼 막 그런 소리 들으면은 뭐 어? 그 배기음이 무슨 뭐 어? 훨씬 더 뭐 그건가? 나? 그 슈퍼카 타면 덜덜덜덜덜덜 똑같아요 여러분들. 에? 나중에 차 팔아먹기가 골치 아파 그런 것들 사놓으면. 에? 진짜 부자들은 그런 거 사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타고 싶잖아. 로망 빨리 깨고 싶으면, 그냥 그 주변에 있는 분들 거, 그런 차 그냥 한번 타보자 그러든가, 그 싫으면은 그 중고로 빌려주는 놈들 많아요. 그거 그냥 빌려 타라니까? 한번 타보면은, 그다음부터, 에이, 이거 뭐야, 이런다고. 처음에 막 이제, 어? 쭉쭉 나가고, 이렇게 뒤로, 어? 쫙쫙 빨려 땡겨가면서 나가니까, 이제 그게 이제, 막 처음 타는 놈들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 찍어서 올리니까, 막, 신기하지. 막, 별세계지. 하, 차는 막 이렇게 타야 되는 거라고. 나중에, 씨, 팔아먹으려고 그래도 뭐 하려고 그래. 내 돈 주고 탈라 그래봐. 돈 아까워서, 씨, 못 한다니까, 그런 거. 아무리, 그 차에 욕심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있는 애들이나, 예? 뭔가 목적을 가진 놈들 아닌 이상은, 그런 차가 일반인들한테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막, 그거 하지 말어. 예,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이런 거에, 예, 그거 하지 마세요. 합리적인 소비를 하면서 타야지, 차라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목적을 가지고 타시면 되는 거야, 예. 물론 뭐, 남의 왜 시선 따위를, 어? 신경을 쓰고 사냐? 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요. 하여튼간, 520D가 굉장히 많이 팔렸어, 여러분들. 아무리 뭐, 끝물이라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제가 얘기하지만, 유리체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예, 똑같이 만들어봐라? 누가 디젤 타나? 예? 근데 그나마도 이제 독일 차들이, 예? 디젤 기술들이 그나마 우리나라 국산 기술보다는 확실히 월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진동력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타는 거거든요. 진동이나 그런 단점들을 조금 더 커버하기 위해서 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알고 타는 거예요. 알고 타. 제가 말씀드리잖아. 사람은 알고 사는 거하고 다르다고. 우리가 왜 현대차 그거 알면서도 사잖아. 예. 누가 뭐 그 저 수입차 못 타, 안 타고 싶어서 안 타나? 돈이 없어서 뭐 못 타는 것도 있지만. 근데 전혀 모르고 타면 안 된다고요, 그런 거를. 예, 알 건 알고 타야 된다는 거야, 내가 선택할 때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판매량 1등이다. 뭐, 안전하고, 뭐, 어? 딱. 내가 뭐, 520D 뭐, 이거 뭐, 너무 빨아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 뭐, 수입차 좋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국산차 좋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도 의미도 없고 차는 일단 굴러가기만 하면 돼요. 적당하게 남들이 봤을 때 아 그냥 뭐 타고 다니네 그냥 좀 뭐 괜찮은 차 타고 다니네 뭐 이 정도 시선 정도만 그거 하면 되는 거지 남들 타고 다니는 건 타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한번 타보기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차도 타보고 저 차도 타봐야지. 저도 뭐 SM5 뭐 르노서부터 다 타봤잖아요. 현대차는 뭐 계속 타왔고. 네. 기아차는 안 타. 네, 기아차는 그냥 회사차나 이런 걸로만 그냥 타지 안 타요 저는. 네.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차이가 있거든. 예. 그거는 예? 아무리 형제 기업이라도 항상 기아차는 뭔가가 2% 부족하게 만들어서 그거 하기 때문에 뭐 마감 재서부터 완성도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대만 타. 예. 그리고 또 차 팔아먹기도 가장 수월하고요. 신경 안 써도 되고 나중에 중고차 값이나 뭐 이런 거 생각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뭐 그래요. 그래서 BMW가 아 근데 이제 이 BMW가 너무 예,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 아 존나 짜증나는 거죠 한마디로. 예, 이제 타고 다니다 보니까 예, 진짜 개나 소나 막 다 타고 다닌다 이거야 이거 지금. 예, 아무데서나 볼 수 있지만 또 아무나 탈 수 없는 건데 이 5시리즈가 이제는 뭐 완전히 아 진짜 거기다가 지금 요번에 신형 나오면서 M패키지 그냥 막 난발해 놓는 거지. 예, 여러분들 패키지 막 그냥 막 M패키지 그냥 막 따는 거야 막 따는 거야. 막 따라 놓으니까 아 그냥 막 그냥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확실히 판매량에서도 전체 판매량 봐도 뭐 이런 데이터 뭐 기사나 이런 거 자료 보면 예, 가장 많이 팔린 게 520D잖아요. 예, 5시리즈가 가장 예, 뭐 가장 많이 팔렸고 BMW가 20, 30대들이 많이 샀더만 정말. 예. 그 다음이 이제 그 뭐야 응? 벤츠 40대들이 벤츠를 좋아하더라고. 40대들이 응? 40대들이 벤츠를 좋아하고 응? 벤츠가 40대들이 좋아하고 그 다음이 이제 50대들 응. 50대들이 제네시스 많이 샀더만요. 어떻게 됐든 판매량 수치는 나와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50대들은 예, 예 뭐 수입차를 못 타려고 안 타는 게 아니라 다 타본 다음에 이제 귀찮은 거지 막 이제 쓰고 막 괜히 그 돈 아까운 거야. 돈 있어도 예? 돈 있어도. 근데 이제 수입차들이 이제 5시리즈나 막 이런 건 할인율도 좀 많고 이러니까 이제 막 해주는 거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디젤이 또 잘 팔리니까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시장에서는 거의 끝물이잖아요.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유류 체계가 개판 5분 전이니까 지금 네. 잘 팔리거든. 대한민국에 갖다 놓으면 잘 팔리거든. 아, 돈 아깝잖아요. 기름값으로 그렇게 막 길바닥에다 어? 차라리 그 돈으로 딴 거라는 게 낫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디젤 타는 거야 그냥.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사시는 거거든. 재밌어요. 예, 타고 다니면. 그러니까 이제 뭐 40대들, 30, 40대들 좀 이제 중후반이나 이런 애들은 이제 벤츠를 타고 다니는 거지. 또 삼각별. 예? 할인율도 존나 적은 거. 예? 타고 다니는데 이제 BMW는 이제 막 할인 막 그냥 막 때리니까 막 해주니까 이제 BMW는 판매량 그냥 많이 판매해놓고 나중에 워런티나 이런 거에서 또 빼먹는 거죠. 근데 거기다 이제 또 반사의 이익도 있었지. 또 한편으로는 원래 아우디나 뭐 이 폭스바겐이 좀 이게 나눠 먹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으니까 한 1년 동안 못 팔아먹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나마도 이제 젊은 애들은 또 쭉쭉 나가는 거 좋아하잖아 또. 예. 쭉쭉 나가는 거 좋아하니까 BMW 타는 거지 쭉쭉. 예. 핸들 한번 잡아보시면 알아요 차이. 예. 쫙쫙 또 벤츠하고 또 다른 맛이 있거든. 예. 요즘에는 이제 조금 그게 예. BMW가 조금 그런 게 좀 많이 무뎌져서 그런데 그래도 뭐 구간이 명관이라고 그 차량의 그 원래 특성? 이게 뭐 그렇게 쉽게 휙휙 변하지가 않아요. 그 F10에서는 조금 진짜 대중성을 많이 생각해서 만드는 바람에 좀 차가 말랑말랑해지고 좀 애매하게 세팅이 돼서 그랬는데 뭐 지금 G30은 다 다시 옛날 스타일로 돌아왔잖아요. 거의 차량 이렇게 타보시면 네,
그게 느껴지는 게 딱 느껴져요, 여러분. 뭐 디자인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예, 뭐 BMW는 예, 그냥 워낙 익숙한 그거기 때문에 예, 뭐 수입차 전체적으로 예, 우리나라처럼 막 디자인이 이렇게 확 변한다 뭐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큰 기대는 안 하시고 타시는 게 좋아요. 그게 오히려 또 메리트인 거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시간 보내는 게 이제 귀찮은 거야, 나이 먹으면. 그러니까 제네시스로 또 국산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야. 국산으로 막 AS 맡겨놓으면 막 시간 오래 걸리고 이러잖아. 막 차 한 대만 있는 사람들은 특히 더하거든. 막 그럼 이제 AS가 막 짜증나는 거야. 돈도 많이 나가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워런티도 막 해놓으면은 아 괜히 막 꽁돈 날리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에라이 그냥 씨 어? 나이를 먹으면은 조급증이 걸리거든. 점점 갈수록 예. 살 날이 얼마 안 남으니까. 그러니까 막 이제 여기 AS 하는 막 이런 거에 막 시간 낭비하고 이러는 게 싫은 거야 막. 그러니까 이제 국산으로 다시 넘어오는 거지. 이런 차도 타보고 저런 차도 타보고 다 타본 다음에 이제 넘어오는 거죠. M 패키지를 너무 남발하고 있다. 아 진짜. 그러니까 M 시리즈가 오히려 예, 허접해진 거지 막. 어 뭐 뒤에 엠블럼 달고 있어도 M이라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점점. 그리고 지금 이제 뭐 X7서부터 뭐 지금 뭐 8 시리즈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이제 준비해서 나오려고 그러잖아 이제. 근데 7 시리즈가 이제 5 시리즈로 넘어가는 거죠. 뭐 6 시리즈 뭐 이런 식으로 하자. 5 시리즈 옛날에 그거 하듯이 예, 접근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뭐 이렇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예, 다시 이제 그런 게 바뀌고 있는 거지 다시 이제. 하향 평준화 되고 있다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뭐 우리나라 지금 소나타가 아반떼급이듯이 뭐 똑같은 거죠 뭐. 그랜저가 이제 소나타급이잖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거지 이것도. 예, 5시리즈도 마찬가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사니까 예, 또 운전이 막 난폭하고 막 이러잖아 애들. 예, 처음 타는 애들은 예, 막 차 휙휙 나가니까 뭐 국산 타다가 이거 타면 뭐 그냥 뭐 별천지거든. 쭉쭉 나가거든 막. 어 이거 뭐지 막 어? 코너에서도 막 그냥 아 보면 수입차 타는 애들 막 그냥 막 달리는 것 같잖아. 그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밟으면 밟은 대로 막 쫙쫙 나가거든. 예. 그러면서도 이게 차체 제어가 예. 막 이런 게 국산차 탈 때하고 느낌이 다르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막 그렇게 난폭하게 보이는 것처럼 막 운전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이해를 해주셔야 돼 걔네들은. 근데 이제 유득히 이제 BMW 타는 인간들이 예? 그런 애들이 많지 너. 막. 젊은 애들이 이렇게 지금 봐 20, 30대 새끼들이 사니까 20, 30대들 사니까 더하지 그냥 예? 인성 글러먹은 놈들 아주 예. 운전 머가처럼 배운 놈들 그 식빵 같은 인간들 그런 인간들 운전 때 해놓으면 그냥 뭐 그냥 막 운전을 하는 거야 그냥 씨. 그러니까 욕 졸라게 하잖아 막. 다른 데서 수입차 막 욕 이제 국산차만 모는 사람들은 저것들 왜 저럴까 그러는데 그래요. 근데 이게 차가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조심하셔야 돼. 네. 여러분들 이 차라는 거는 어떻게 됐든 좋은 차는 이 회피 기동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회피 기동성 촥촥 이렇게 어? 피해 나갈 때 이 차가 네. 롤링이 심하지는 않아야 돼. 그래야지 차가 이게 딱 안전하게 자기 자세를 잡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게 이 밸런스가 무너진 차들은 아예 뭐 이상하게 만들어진 차들은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한번 핸들 잘못 꺾으면 그냥 확 돌아가 버린다고. 그냥 안드로메다로 가지 안드로메다. 안드로메다 자기도 어? 생각하지 않는 곳으로 가지 차가 뭐 비 오거나 뭐 야? 기타 이제 악천후 만나면 더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좋은 차를 타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는 게 그런 이유인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많이 국산차들도, 근데 이제 진짜 제네시스급이나 이런 거 타보시면, 예, 요즘에 그 그랜저도, 예, 뭐, 괜찮아요. 그랜저도 많이 좋아졌더라고. 확실히. 근래에 나오는 현대차나 이런 차들도, 국산차들도 굉장히 좋아졌어. 핸들링이나 이런 것들도. 예.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그동안에 이제 기술 보완들을 많이 해서 이제 많이 괜찮아졌는데, 그게 중요하지. 자동차라는 거. 그래서 이제 비싼 돈 줘가지고 타는 거예요. 어, 뭐 그래, 20, 30대들, 아 진짜 M 패키지 너무 남발해 놓으니까, 아, 지차가 진짜 M인 줄 알아, 막 막 달리는 거지 그냥. 씨, 아 다음에는 이거 제가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어. 어차피 또 BMW 탈 거지만 저는, 아 나는 그 벤츠 새끼들 싫어, 막 벤츠 이 파는 그 하는 짓거리가 졸라 짜증나. 아, 척하는 거 있잖아요, 걔네들 팔아먹을 때. 아, 존나 꼴보기 싫은 거지. 아, 차가 다 똑같은 거지. 무슨 씨발 지쳐. 아, 뭐 할인 안 해준대 막. 아, 자기네는 그럴 필요가 없대는 거. 그런 식으로 얘기야. 짜증나게. 씨. 그럼 팔지 말고 가, 씨야. 나는 대한민국에다가 내가 쓴 돈, 어? 조금이라도 재투자하는 데다가 나는 돈 줘. 그게 애국하는 길이야, 그나마도. 알아? 응? 왜 일본 차를 안 사요, 사람들이? 알면서도 안 사는 거야. 그거 좋은 거 알아요, 다. 해외 나가서 타본 사람들. 저도 제 친구가 미국에 있고, 막 이런 애들 얘기 들어보면, 예, 일본 차가 좋다는 거. 걔도 일본 차 탔거든. 예? 타는 애들은 일제 차에 대한 굉장한 그게 있어요. 나름대로의.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안 타지. 그 친구도 안 타, 국내에서는. 왜 안 타겠어요, 그거. 예? 정신머리가 제대로 된 인간들은, 예, 정신세계가, 어? 돼 있는 놈들은 안 탄다고, 그런 차. 우리나라의 그, 어? 우리나라한테 그 피해준 그런 기업의 그, 어? 전범 기업. 맞아, 전범. 어? 그런. 안 타는 거지. 저도 안 타요, 그런 차. 좋은 거 아는데도 뭐, 렉서스, 뭐, 좋은 거 다 알지. 안 타, 그런 차. 돈 있어도 안 타, 그런 거. 앞으로도 안 타, 그런 차는. 그나마도 골라서 하니까, 씨. 그나마도. 그러니까, 소비를 하실 때 여러분들, 그런 것까지 뭐, 일일이 하고 생각해서 타는 사람들이 뭐, 없지, 그렇게 많이. 없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상식적으로라도 어디 뭐 신문이라도 뉴스라도 본 사람들이라면,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어? 우리나라에다가 팔아먹었으면 우리나라에다가 많이 갖다 푸는 놈 걸 사줘야 돼. 예? 그러니까 나는 그냥 BMW를 사주는 거예요, 얘네들 거 그냥. 예. 누군가는 혜택이 돌아가니까 그냥 우리나라에 뭐 어떻게 됐던 간에. 물론 뭐 기업이 전부 그거 하진 않겠지만. 근데 이게 자꾸 20, 30대 애들 그걸로 자꾸 팔아먹으니까 이거 아주 그냥 짜증나는 거지, 아주 이게. 아이씨. 어린 놈들이 타고 다니니까 짜증나. 40대 넘어가지고 그거 하면. 자꾸 이런 식으로 팔면 안 되는데, 씨. 어? 너무 하향 평준화 시키고 있어, BMW. 참고해라, 니네들, 진짜. 어? 참고해, 진짜. 그러면 안 돼, 자꾸. 왜 이렇게. 어? 아무리 판매량을 얘네들이 대한민국에서 잡고 가려고 지금, 네? 그래서 그러는 건데,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 거지. 20, 30대들한테 팔아놔야거든. 팔아놔야지 충성 고객이 되거든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얘네들 한 발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맛을 봐라, 딱 그러는 거야, 지금. 어? 그 드라이빙 센터 같은 데 가보세요. 꼬마애들 막 와 있는다니까? 꼬마애들 막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 걔네들이. 어? 20, 30대들 이제 타보면은 국산차를 넘어오기 이제 애매하지. 그 돈 줘가지고 하 이거 한 1,000만 원만 더 주면은, 에? 그냥 어차피 할부로 타는 거 한 몇만 원만 더 내면은, 어? 탈 수 있는데. 그럼 이제 그게 충성고객이 되는 거야. 바짝 긴장해야 된다니까 이제 우리 국산차 진짜. 어? 현대차 진짜 점유율 지금도 많이 떨어졌지만 확실하게 그동안 잡아놓은 거 잡아놓으려 그러면 감성을 지금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는 지금 20, 30대가 지금 공격적으로 사고 있는 거거든. 지금 수입차들. 예? 얘네들이 이제 이거 느껴보면, 아, 이제 답 안 나오는 거지, 진짜. 예? 거기다가 이제 관세나 좀 풀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나라 차량 그거 보호해야 되니까.
자국차 그 보호해줘니까 그러진 않겠지만 진짜 그게 이제 어마어마하거든. 이제 그 고객 만드는 이미지 세탁 이런 거 해놓는 게 봐요 지금 뭐 BMW 520 디바 막 씨 뒷달 옷달 뭐 씨 불나고 막 꼭 뭐 현대에 뭐가 있으면 꼭 불나더라고 기사에서. 그 희한해. 뭐 현대에서 신차 나올 때 꼭 그때쯤이나 뭐 이럴 때 이상 뭐가 하여튼 국산차가 뭐가 해. 어? 그거 판매량이 저조하든가 뭐 하면은 항상 그때만 불나. 씨. 많이 팔리니까. 많이 팔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뭔가 타겟을 정해야 되거든. 아, 오늘 눈 올 것 같네. 눈 올 것 같네, 진짜. 아, 눈 많이 온다는데 여러분들. 아, 씨. 아, 여러분들 이거 뭐 후륜차 타고 다니시면서 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 여러분들 막 차 타고 다니시다가 이 뭐 후륜차가 혹시 눈을 만날 때가 있잖아. 윈터 타이어도 안 끼고 뭐 이러거나 그냥 예? 저도 한 번도 안 갈았어요 여러분들. 예. 굳이 뭐 그걸 다 뭐 갈아. 금방 서울 시내는 금방 제설 작업 금방 한다니까. 금방 녹아 그냥 가만 서 있으면. 예. 근데 여러분들 그 막 착각해가지고 막 괜히 윈터 타이어 달면 뭐 좋게야 좋겠지 뭐. 돈 있으 여유 있으시는 건 그거 나중에 보관도 해야 돼. 띄었다 뺐다 하시면 예, 뭐 누가 좋은 거 모르나. 근데 그거 나중에 보관할 장소 없으면은 나중에 또 계절 지나면은 띄어다가 또 그 보관 장소도 필요하고 막 그래. 뭐 어디 해주는 데도 있긴 하는데 타이어 그 어디야 거기서 그냥 또 보관비 받고 또 해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괜히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서울 시내 타고 다니시는 분들 눈 오면 사람들이 후륜구둥이래서 왜 막 서 있어 막 그 몰라서 서 있는 거야. 몰라서.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릴게 그거. 네. 나중에 그 조작법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직접 보여줄 건데 뭐 지금 이제 생각이 나서 지금 날씨가 꾸리꾸리하니까 제가 지금 기아 옆에 여기 보시면은 기아 옆에 보시면은 요 오프라고 돼 있어. 이렇게 차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거 이거 DSC인가 뭐 이거 뭐 그건가 VDC인가 뭐 그거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것만 누르시면 차체 제어가 풀려요. 그러면은 이, 이게 뭐 이 장치가 완전히 뭐 뭐 눈밭을 뭐 이렇게 빠져나가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 장치 하나 해제시켰다 그래서 뭐 이 차가 뭐 이렇게 험도를 탈출한다 그런 게 아니라 요거 누르신 다음에 뭐 어느 정도 그냥 눈 내린 데 이런 데 있잖아요. 그냥 예, 빠져나가실 수 있다는 거지. 그냥 예, 헛돌고 뭐 이러지 않아. 사람들이 의외로 그걸 모르시더라고. DSC 이거 컨트롤 하시는 거 이거를 그 이제 해제하냐 뭐 최적화하고 뭐 이렇게 해제하고 막 이제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막 이게 눈밭에서 이게 후륜이니까 뒷바퀴 막 헛돌 때 악셀레이터만 세게 막 그렇게 계속 밟아주시면 예 어차피 나온다고. 그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 뭐 강아지들 있잖아. 강아지들 막 갱갱갱 막 이렇게 팔 때 파가지고 그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러면서 이제 마찰력을 높이는 거야. 네. 계속 그 하면은 팔 파면은 땅바닥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촥 거기에 이제 마찰이 딱 생길 때 이제 팍 빠져나가는 거지 거기를. 한번 움직이면은 뭐 후륜구동 뭐 눈 오면은 뭐 완전히 못 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예, 막 진짜 이렇게 언덕백이나 이런 데 경사 있는 데는 좀 어렵지만 예. 일반 이런 도로에서는 충분히 예, 이 DSC 이거 가지고 컨트롤 해가면서 예, 후륜차 기동 다 돼요. 예, 여러분들 걱정 안 하시고 타셔도 돼. 사람들이 자꾸 뭐, 예? 뭐 사륜구동 뭐 달면은 뭐 눈길 뭐 그거 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차를 좀 아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한다니까. 예, 이 차에 기본적으로 다 그런 게 얘네들도 만드는 애들 그런 거 생각 없이 만들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제 모르는 거지 사람들이 그게. 모르니까 그냥 막 눈 오면은 막 갑자기 어디 가고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꾸리꾸리하나 갑자기 눈이 막 내리고 막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그러는 거는 예 뭐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눈 올 때 미끄러지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걱정 안 하시고 타셔도 돼요. 예. 그렇다고 이게 뭐 만능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결코 만능이 아니니까 그때 필요할 때만 예, 딱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셔라. 그게 가장 좋아 여러분.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시더라고. 그나저나 그 어떡하냐 그거 이제 BMW 지금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참 또 그 싣고는 배가 또 방파제 거기에 부딪혔다며 또 아 살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스트레스 받으시겠어. 응? 그잖아요 여러분들. 아 그게 과연 이상 없이 그게 됐을까? 물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바람에도 영향이 굉장히 많은데. 아 그러니까 일단 차 살 때 그런 문제가 생겨버리면 아 그런 기사 접하면은 진짜 사기 싫어지잖아 막. 아 걱정되고 막 그러는데 아 사실라고 하시는 분은 당분간 아 좀 그거일 것 같아. 아 차가 그거 이게 어차피 PDI 센터인가 뭐 그거 있어요 군산에 그 하역해가지고 그거 하는데 거기서 다시 또 조립할 거 뜯어가지고 조립할 거 손 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차래도 방청도 너무 녹 많이 난 거 제거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이게 수입차가 배를 타고 와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그런 거는. 아무리 막 그거 한다 그래도 이게 쇳덩어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이제 지금 방파제까지 지금 방파제에 배가 싣고 오던 배가 부딪혔다 그러니 이거 뭐 차 살라고 지금 그거 하고 계약해 놓은 사람들 아주 돌아버리는 거지 지금. 근데 검수해서 산다 그래도 요즘에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번호판 달고 나오잖아 여러분들. 수입차는 아주 이씨 그거 진짜 개선해야 돼요 얘네들. 이거 여러분들 막 민원 제기해가지고 그래도 얘네들 이거 BMW뿐만 아니라 번호판을 임시번호를 그걸 하고 그걸 해야지. 짜증나게 씨 그냥 달아와 그냥 씨 그런 거 없대 안 된대 이런 싸가지. 그건 진짜 아니다. 수입차 그거 살 때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그건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아 그래야지 이제 타보다가 문제 있으면 그냥 바로 예, 거부해버리면 되거든 임시번호판. 그런 건 국산차가 아주 최고지. 실컷 한 일주일 타는 거야. 타보고 괜찮으면 그때 인수하면 되거든요.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 구매하실 때. 당분간 한 6개월 정도는 짧게는 한 6개월 정도는 그래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 그거는. 아유 그런 와중에 또 씨 도착을 했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네, 여러분들 뭐 눈 올 것 같다 진짜. 아까 말씀드린 거 제가 요거 DSC 요거 컨트롤 하는 거 나중에 또 한번 기회 되면 올려서 그거 하든지 그렇게 할 거고요. 일단 눈 올 때 안전운전 하시고 네, 2018년도에도 롱텀 시승기 뭐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네, 제가 더 좋은 차들 이제 제가 틈틈이 이제 또 리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뭐 아무튼 여러분들 예, 행복한 하루 되시고 즐거운 하루 되셔서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18년도도 예, 새롭게 이제 다양한 또 이제 차종 기회 되는 대로 예, 그때그때 또 시승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자동차 리뷰 또 이제 할 거고요. 이제 좀 약간 좀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볼까. 예, 그동안 좀 취미생활처럼 그냥 제 차 가지고도 뭐 이렇게 하고 남의 차 가지고도 좀 살짝살짝 뭐 인터뷰 형식으로 했는데 좀 이제 해볼까 지금 이제 생각도 하고 있으니까 예, 조금 기대를 주세요. 예, 제가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시간 날 때마다 그냥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진행할 거니까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구독도 이렇게 해주셔야지 또 제가 재미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많이들 구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뭐 2017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2018년도에도 예, 안전운전 하시면서 대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뷰빌TV 미디어 찍는 아저씨 비디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